있어. 어깨 좀 쭉 한번 펴고 하자.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각 주열 용법을 할게. 자, 어깨 좀 쭉 펴봐. 그러고 하자. 근데 세상이 그제 뉴스 봤지? 너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혼란스럽지? 아니, 어떻게 살인을 하는데, 그제?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 길 가다가, 진짜 그거는 죽은 사람이 뭐, 방법이 없잖아, 그치? 칼 갖고 휘두르면 뭐, 그치? 한번 찔리면 사람이 방어가 안 돼, 얘들아. 그럼 순간 당황스럽고, 막 겁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평소에 이렇게 운동을 했건 뭐 하건 다 안 돼. 칼에 한번 딱 찔리면 어떠니? 멘붕이 와서 그 다음부터는 몸에 힘 빠지고 어떡하니?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그제 문제는 문제다. 근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계속 많이 늘어나, 그제? 원인이 있을 텐데, 그제? 물론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있었지, 그제?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빈도수가 많고 잔인하고, 그제? 무계획적,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뭐지?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아니,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그제? 원인 없이 이런 결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는 없잖아, 그제? 저거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제? 저러는데 무슨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게 있어.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그제?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해가지고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나온 게 뭐냐,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학교 200군데인가? 거기서 이제 저거 성명서를 낸 거에 들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 학생들을 SNS 하게 하지 말자. 유튜브나 SNS를 학생들이 못하게. 현실적으로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제어를 해야 되지. 이거는 안 된다. 그치? 미국도 요즘 총기 사건이 무지 많잖아, 얘들아. 근데 그 총기 사건 중에 태반이 모방범죄들이잖아. 막 SNS 통해서 어떡하니? 영상 보고, 그치? 그 다음에 뭐 SNS 통해서 막 이렇게 사고, 그지? 그지 들어가면서 범죄를 하잖아. 아니,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순수하게, 지금 이런 식의 형태는 나는 그런 쪽에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주는 매체가 선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그지? 친구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가 뭐야? SNS 아니야?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 그치? 어떤 결정 내릴 때 이러면 어떻게 결정 내려? 부모하고 상의해서 결정 내리는 거 아니잖아. 요즘 친구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잘 안 하더라고. 그냥 SNS 글 올려갖고 어떻게 돼? 그냥 불특정한 다수하고, 그치? 막 이렇게 댓글 달고 이제 하면서 자기 결정을 그때 내리는 거야. 그건 진짜 위험한 건데, 그치? 그 SNS에 이렇게 막 불특정한 다수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인 거야. 막말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는 거야. 오히려 주변 그 SNS 통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맞아? 오히려 못된 짓 하길 바라는 사람 심보가 그렇잖아, 그제? 나 대신에? 그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살인한 얘도 있잖아. 이 새끼 또 인천 사람이지. 참, 그제? 근데 이거는 그냥 선생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어 보냐면,
인천 사람이네 이러고는 넘길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 어떡하니? 이건 뭔가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 차원에서 뭔가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때? 정상적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그제 뭔가 할 수 있게 좀 뭔가 좀 해 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대부분 그제 안 좋은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 인천 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잖아, 그제. 근데 시장이 그냥 인천이네 또 이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봐. 어? 그 시장도 해서 좀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제 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제 그런 뭐 교육이든 아니면 그제 어떤 대책이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SNS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저기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 그제? 완전히 선생님 자신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어떡하냐? 어느덧 유튜브나 그제 이런 데 중독이 돼 있잖아. 여러분 잘 때 유튜브 안 보면 저기 유튜브 안 보고 자는 사람 손 들어봐 봐. 딱 자는 순간에 그때 잠깐 유튜브 이렇게 안 보고 자는 사람 손 들어봐 봐. 한 명. 선생님도 유튜브 보고 자. 선생님도 잠들기 전에 어떡하니?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졸리면 자야지 하고 끄고 자는 거야.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지. 그러니 이게 유튜브에서 그제 자기 전에 그걸 보고 자면은 그 영향을 받지, 그제? 그 잠재로 쌓이지. 이거는 진짜 문제 많다. 응? 그러니까 세상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제? 부모, 그 죽은 아이 부모는 어떠냐? 본인도 그렇고, 그제? 진짜. 또 벌도 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더라. 그렇게 잘못하면은 용서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돼. 그러면 그게 다시 재범, 삼범 이렇게 되잖아. 또 고등학교 애들이 만약에, 나는 쟤를 이렇게 보면서 고등학교 때 14범이라면서. 그럼 그때 고등학교 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니? 14범의 범죄를 저지르게 걔를 훈방 조치하고 이렇게 아직 촉법소년이라고 그래갖고, 그치? 벌을 못 주고 14범이 누적을 시켜준 거야, 걔를. 그 젊은 사람, 그 나쁜 놈의 새끼 어때? 그 와중에 거기서 걔는 악마가 됐던 거지, 그치? 만약에 걔가 초범이었을 때 가혹하게, 엄격하게 벌을 줬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생각에 그 나쁜 놈은 망가질 수 있어, 그치? 처음 초범했을 때 그 나쁜 놈에게 벌을 엄하게 줘서 걔는 망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죽은 아이와 같은 결과는 안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저기 뭐 벌을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치? 나이에 상관없이 좀 가혹하게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돼, 얘들아. 지금 사형 얘기가 나오고 이제. 사형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뭐 어느 인권단체인가?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뭐야, 죄를 진 사람도 인권이 있고 생명의 소중함이 있다. 인권이 인자가 사람 인자 아니니? 얘가 사람이냐 아니니? 얘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닌 애한테 왜 인권 얘기를 해? 그건 경고 아니지. 오히려 개만도 못하나 아니야, 쟤가?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철저하게 사용시켜야 돼. 공개 처형시켜야 돼, 얘들아. 저거를, 아니, 선생님 생각은 좀 잔인한 것 같을지 몰라도, 아니, 공개 처형시켜야 돼. 그러면 저런 범죄가 많이 줄어. 대부분 겁나잖아, 그치? 그리고 중고등학교 애들 어때? 걔네들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 중고등학교 애들 어떠니, 이놈 새끼들. 진짜, 어떻게 보면, 물론 정상적인 아이들이 더 많아. 근데 이 범법을 하는 애들은 어떠니?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지 않니, 이 새끼들? 하는 짓들이? 그러니, 그런 거를 무슨 촛법소년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제? 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보면, 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법도 강화시키고, SNS 이런 것도 좀 순화시키고, 그제?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사회를 좀 안정시키지 않으면은, 뭐,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더 많을 텐데, 뭐, 그제?
그리고 지금 거리 같은 거, 거리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부터는 이래야 돼, 얘들아.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쓰면 이제 조심하라면서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사람이 가까이 오면 좀 이렇게 멀리 유지해라. 그죠?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항상 긴장하고 보고 손에 뭐 들었나 보고, 그지?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과 떨어져 있어라.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사이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 에이, 진짜 그렇다, 그지? 진짜 그런 것 같아. SNS 하지 마. 응? 좀 줄여. 응? 거기 중독되면 안 돼. 응? 자, 여기 보자. 자, 이렇게 하자. 이제 각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GR 용법을 할 거야. 근데 후에서는 GR 용법 없어. 아까 삽입구 얘기했으면 됐어. 훔 나누는, 아까 관계절에 삽입구 얘기해 줬잖아. 그거면 됐어. 자, 이제 위치부터 들어가자. 머리들. 물어볼까? 위치의 관계대명사 언제 쓴다 그랬어?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쓴다 그랬잖아. 주격은 위치, 목적격, 위치, 소유격, 후주, 어부위치, 그죠? 맞나? 교재 봐봐. 32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반.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위치 쓴다고 얘기해 놓은 거 아니야? 동그라미 2번 반. 선행사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지위, 성격 등을 가리키는 경우 후가 아니라 위치를 쓰면 지워버려. 이 문법은 됐어. 동그라미 2번 문법은 따지지만, 이런 건 지워버려. 됐어. 자, 키포인트로 내려가. 줄 쳐봐. 뭐라고 돼 있어? 읽어봐.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 일부분 형용사일 경우 관계대명사 위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줄 쳤어. 자, 이제 그렇으면 얘기 들어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좀 해야 돼. 자, 뭐냐면, 보자. 관계대명사를 쓸 자리야.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게 왔지 뭐. 맞자? 그러면 이제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뭐 찾아야 돼? 선행사를 찾아야 되잖아. 선행사, 사람, 사물 이렇게 나눴잖아, 아까. 선행사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기 들어봐. 찾았어? 근데 선행사가 우리가 아까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선행사가 뭐였지? 관계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대명사가 선행사였잖아. 근데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또 앞문장의 일부분이나 또 형용사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특이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는 아니지. 우리는 선행사를 관계절에 수식받는 명사대명사를 알고 있잖아. 근데 앞문장 전체 일부분 형용사 선행사가 되는 거야. 이때 뭐로 받으라는 거야? 위치. 이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거야. 근데 이 대목에서 얘기하자. 자, 이 대목에서 좀 얘기하자. 그럼 뭐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 일부분 형용사일 때 뭐 위치 쓰는 건 좋아, 그죠? 근데 선생님, 앞문장 전체 일부분이 선행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결국은 선행사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선행사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돼. 뒤를 먼저 해석하고, 관계절을 먼저 해석하고 빠진 내용을 앞에서 찾으면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있잖아.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관계절을 먼저 해석하고 빠진 내용을 앞에서 찾으란 말이야. 지금 예문 좀 잠깐 줄게. 이 대세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어느 번이에요? 이 대세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어느 거지? 그 전에 선생님 여기 좀 잠깐 먼저 좀 할게. 대세는 얘는 접속사도 될 수 있고 관계대명사도 될 수 있어. 후는 관계대명사만 돼. 위치는 관계대명사만 돼. what은 관계대명사만 돼. that은 두 개 다 돼. 얘가 만약에 접속사라면 이건 선행사 같은 거 없는 거야? 관계대명사라면 얘는 선행사가 있는 거야? 자, 얘 접속사의 관계대명사예요. 뒤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고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겠지. 뭐 그치? 불완전하지? 못 빠졌어. 그가 기억하고 싶어 하는데 뭘 기억하고 싶은지 목적어 빠졌잖아. 관계대명사 맞지? 자, 이제 선행사 찾아봐. 어느 게 선행사야? 어느 게 선행사지? 뒤에 관계절 먼저 해석해봐. 그가 기억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앞 문장에 뭐? 어디? 낮은 황금기야. 밤은 안 묶이고 라이프는 인생이야? 그가 그 기억하고 싶은 건 어느 거야? 황금기지. 인생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선행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선행사는 이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야. 한번 더 찾아볼래? 자, 여기 좀 봐봐. 자, 머리 들고. 이제 스님이, 자, 요렇게 이제 또 물어볼게. 그러니까 요런 게 선행사 찾는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해즈가 맞아, 해부가 맞아. 자, 어느 게 맞지? 이제 요렇게 한번 물어볼게. 어느 게 맞아? 요거는 이제 뒤에 has, have, passed 때 동사의 주어가 빠졌잖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맞잖아. 그치? 그럼 얘가 수식하는 선행사가 어느 거야? 그거에 따라서 여기 단복수 결정해야 되잖아. 어느 게 선행사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야? 앞에랑 해서 잘해서 엮어야지. 그녀가 유일하다. 소녀들 중에 시험을 통과했어? 그럼 시험을 통과한 건 소녀들이야? 유일한 그녀야? 유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게 선행사야? Only one. 얘가 선행사지, 얘가. Girls가 선행사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수야? 단순해? 그러니까 뭐로 받아? Has. 이렇게 바뀌었지. 그죠? 이것도 선행사 찾는 문제랑 같은 거지. 아니 잠깐 여기 좀 봐봐. 봐봐. 졸지 마. 봐봐. 여기 동사의 단복수를 결정하는데 이제 선행사 갖고 결정해야 되잖아. 그치?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게 누구냐 앞에 살펴보니까 유일한 그녀잖아. 그치? 그러니까 only one이 선행사가 되는 거지. 단수로 받아야지. 그치? 자, 또 찾아봐. 선행사. 자, 보자. 이번에는 어느 게 선행사일까? She was late for the party. 파티에 그녀가 늦었어.
made me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자 여기 일단 관계대명사 자리는 맞니?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 made 동사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맞잖아. 너 맑게 알아듣자. 어느 게 선행사예요? 선행사는 뭐 찾아야 종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관계들 먼저 해석해봐.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치? 앞 문장에서 뭐가? 그렇지. 그가 파티에 늦었던 거, 그치? 앞 문장 전체가 되지, 그치? 뭘로 받아라요? 그치? 야, 근데 여기서 이제 스마우 이제 문제를 볼 건데 잠깐 들어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 1번째 위치로 받는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선행사 찾는 방법이 더 중요한 거지, 그죠? 선행사 찾는 방법, 그죠? 관계자를 해석하고 찾아는 자 교재 봐봐. 저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놔. 선행사를 찾는 방법. 관계절을 먼저 해석하고 정하는 거야. 빠진 부분을 앞에서 찾는다. 이렇게. 이렇게 필기 좀 해놔. 선행사를 찾는 방법. 관계절을 먼저 해석해서 빠진 부분을 앞에서 찾는다. 이렇게, 그치? 위치용법은 이제 요거를 바짝 신경 쓰면 돼. 필기 됐으면 예문 보고 문제 체크하는데 대세용법으로 하자. 예문 보자. 첫 번째 문은 뭐 지금 예문 된 거고 됐고 두 번째 문 봐봐. Tommy tried catch the train. 기차를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Was impossible. 불가능했습니다. 어느 게 선행사예요? 뭐가 불가능해? 기차를 잡으려는 거. 그치? To catch the train. 그치? 앞 문장의 일부분이네. Which. 그치? 자, 오른쪽으로 와봐. She's rich. 그녀는 부자입니다.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Unfortunately, 불행스럽게도 나는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 부자가. Rich. 형용사가 선행사지. 특이하다. 그치? 위치로 받아. 마지막 예문 봐. Galileo가 gather evidence 증거를 모았습니다.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었다는 증거를. Has been believed. 지금까지 믿어져 옵니다. 그럼 앞 문장이 지금까지 믿어져 오는 게 뭐라? 지구가 둥글다는 거. 일부분. 그치? 이걸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볼래? 자, 뒷장 넘겨봐. 자,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323페이지 1번 문제 체크해봐.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Mountain, 산에. 그치? 콤마 끊고. 앞에 was raining 동사 두 줄 딱 쳐놔. 가로. Made 동사 두 줄 만듭니다. The fresh, 그리 신선한 푸르름, leaves, 잎새들을 all the more graceful, 더욱더 graceful, 우아하게 만듭니다. 관계대명사 자리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 made 동사 주어 빠진 불완전한 문장 왔잖아. 그럼 어느 게 선행사야? 뒤에 문장 해석해봐.
잎새들의 신선한 푸르름을 더욱더 우아하게 만드는 게 안문장의 뭐? 산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거. 그치? 안문장 전체네? 뭐로 받으라고? 위치. 이렇게 받으라고. 요거 좀 신경 써? 여기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이제 다시 앞으로 보자. 앞에서 이제 대세용법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도 두 가지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보자. 이제 대세에서 주의할 거 두 개를 쌤이 이제 정리하는데 좀 어려운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가 좀 돼야 돼. 우선 대세용. 우선 대세는 아까 언제 쓴다 그랬죠? 선행사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쓴 게 대시라고 했잖아. 주격? 됐. 목적격? 됐. 소유격? 없어. 맞지? 자, 여기 봐봐. 근데 이런 대세 관계대명사에서 조금 우리 신경 써야 될 두 가지가 좀 있어. 첫째는 뭐냐면 교재 봐봐. 교재? 동그라미 1번은 지금 한 얘기고 선행사가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써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자, 동그라미 2번 줄 쳐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줄 쳐봐. 이 두 개가 이제 관계대명사 대세용법에서 정의돼야 될 내용이야. 근데 밑에 키포인트 박스는 자 여기 그냥 듣기만 하자. 자 듣기만 해. 필기했지만 듣기만 해. 그녀가 첫 번째 소녀입니다. 내가 만났던 공원에서. 관계되면서 달인 맞아?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게 왔잖아. 못 빠졌어. 목적어 빠지지 않았어? 내가 주어 만나다. 그치? 누구를 목적어? 빠졌네? 관계되면서 달인 맞자? 어느 게 선행사야? 내가 공원에서 만난 게 누구야? 그 첫 번째 소녀. 맞아. 근데 더 선행사 앞에 더 first라는 게 서수가 붙어 있잖아. 교재 좀 봐봐. 박스 좀 들여다봐. 1번. 선행사가 의문사, 선행사가 서수, 3번. 선행사의 최상급, 선행사가 the very, the only, all the same.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뭘로 받으라고 돼 있어? 이런 게 있으면 대수로 받으세요. 이렇게 해놓지 않았어? 그럼 머리 들어보자. 서수가 있으면 뭐로 받으라고? 네, 그죠? 근데 들어봐. 야, 근데 이 first라는 서수를 떠나서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뒤에 목적어 빠졌잖아. 그치? 그럼 목적격 훔 쓰는 건 어때? 돼 안 돼? 이건 돼 안 돼. 서수가 있다는 걸 떠나서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목적어 빠졌잖아. 목적격 훔 쓴 거 어때? 돼 안 돼? 돼. 이것도 돼. 응? 꼭 됨만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위치는 돼, 안 돼? 아, 얘는 안 되겠지. 사물이니까. 그치? 근데 후문 쓸 수도 있잖아. 박스 지워버려. 됨만 쓰는 거 아니야. 그 키포인트 박스 지워버려. 선행사 앞에 이런 게 있더라도 꼭 됨만 쓰는 거 아니야. 됨 안 쓰고 사람이 뭐 훔 이런 거 써도 돼. 지워버려. 지웠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됐음하고 위에 체크해놓은 거 두 가지 좀 정리하자. 자, 우선 첫 번째 표현은 좀 가볍게 쓰면 또 체크할게. 자, 머리 들어보자. 여기다 머리 들고. 있잖아.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고 또 콤마가 없을 수가 있어.
콤마가 있으면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이걸 재석적인 용법이라고 얘기를 해.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해. 응? 근데 이거가 의미가 있는 문장이 가끔 한 경우 있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석적인 용법은 문장 해석할 때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해서 그래. 제한적인 용법은 이렇게 앞으로 걷어가면서 해서 그래. 다시 잠깐 들어봐 그냥. 계속적인 용법은 앞에까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서 해석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제한적인 용법은 뒤에 걸 붙여가면서 해석하는 거고. 근데 이런 식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건 아주 극히 드물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은 의미를 안 둬도 돼. 그냥 용법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콤마가 있으면 뭐라고? 계속적.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근데 관계대명사 중에 대신 어느 건 안 돼. 요건 안 돼. 대답에 콤마 있는 건 안 돼. 또 왓도 안 돼. 얘 두 개는 앞에 콤마 있는 거 안 돼. 동그라미 3번 옆에다 체크해놔.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 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된 밑에다 왓도 하나 써놔. 두 개는 앞에 콤마 있으면 안 돼. 얘기 됐어? 그래서 대다고 왓 앞에 이렇게 콤마 있는 거 쓰면 안 돼. 이것도 가볍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 얘기할까? 나 뒷장 넘겨봐봐. 2번 문제 좀 봐봐. 아멜리 이어 핫. 콤마 콤마 일단 가로로 묶어봐. 대세서 에비에이션까지 그치? 대동그라미 쳐봐. 대신 아까 접속사 관계대명사 둘 다 다 된다 그러지 않았어? 접속사라면 콤마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 근데 관계대명사일 때 대답에 콤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대신 접속사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지? 어떻게 알았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뭐 빠졌어? 워즈동사 주어 빠졌잖아. 그치? 그러면 대세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앞에 콤마 있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왔다고, 그치? 그래서 1번에 대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잖아, 그치? 야, 여기서 대신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콤마 있으면 안 된다고, 와다고, 그치? 접속사일 때는 상관없고. 어려운 얘기 아닌데, 이거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다시 앞으로 자, 보자. 이제 대세용법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스맥이 들어. 이제 어려운 얘기 좀 해야 돼.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야, 이 얘기. 자, 이제 잘 듣고 이해하고. 봐봐. 얘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어. 그리고, 관계절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걸려있어? 그럼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빼다 놓을 수가 있어. 잠깐 해봐. 자. 비 프라우드 오브는 자랑하는 거지.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치, 이 어부 전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관계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땡겨다 놓을 수 있다고. 어부? 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내는 문제도 있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뭐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여기서 엮으면 되겠지. 여기서 나온 거니까. be proud of, 이런 식으로, 그죠? be interested in, 뭐 이렇게 엮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물어보는 건 이렇게 땡기면 돼. 우선 가벼운, 이런 문제 좀 한번 체크해볼까? 뒷장 넘겨봐봐. 우선 이런 문제 좀 가볍게 좀 체크하고 그 다음 얘기하자.
3번 문제 답 어느 거야? The surgeon, 의사는 가로, 후즈 광림 수의교 동그라미 쳐봐. 후즈의 관계절 어디까지 끊어봐. Depended까지, 그치? came이 두 번째 동사잖아. 근데 답을 보니까 후즈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묻는 거 아니야? 이 전치사 어디서 왔어? 뒤에서 depend on 어디 의지하다 depend on 그치?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1번 답이네 뭐 depend on 그치? 아 이런 문제는 껌이지 뭘 그래 그치? 한번 더 보여줘? 자 뒷장 넘겨봐봐 이렇게 전치사를 묻는 문제를 지금 한번 더 보여줄게. 자, 어디를 표준하면은 저 문제 좀 한번 판단해 볼까. 보자. 잠깐만. 어디 갔나? 334페이지 좀 펴볼래? 334페이지 12번 문제 4번 답 좀 봐봐. The first prison. Which 관계되면서 동그라미 쳐봐. 그 전치사 앞에 to 쓴 거 어때? 얘 어디서 나온 거야? 뒤에서 나온 거지? 일단 관계절 끊어봐. 어디까지? sent까지 아니야? sent까지? was가 두 번째 동사잖아. 뒤에 관계절 해석해봐. 많은 프리즈너스 죄수들 컨션스는 양심이지 양심수라는 거 아니야? 양심수들이 was sent 보내지는 거야, 그렇지? 어디 어디로 보내지는 거니까 be sent to 어때? 맞는 거 아니야? be sent to 어디 어디로 보내지다, 그렇지? to which 그렇지? 맞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머리 들자.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숨하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 좀 할게. 다시 이제 앞으로 와. 자, 앞에 펴놓고, 자, 이제 얘기 좀 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절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 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얘기도 먼저 하고, 이게 관계대명사 중에서 대시라면 어떻게 하지는 말라는 거야. 대신 이렇게 앞에다 전치사를 못 빼게 돼 있어. 후미나 위치나 이런 거는 전치사를 빼지만 대신 앞에다 빼지 말란 말이야. 교재 봐봐. 동그라미 2번 우선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관계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이 얘기 돼 있잖아. 그치? 첫 번째는 왜 explicit 됐어? 관계대명사 중에 대선 앞에다 이렇게 전자 땡겨다 놓지 말란 말이야. 또 왜 explicit 됐어? 온전지사를 대답해 이렇게 땡겨다 놨잖아. 그러지 말라고. 이것도 알아듣겠어? 자 이제 본격적인 어려운 얘기 좀 하자. 자 여기 듣자. 일단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본격적인 얘기 좀 하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는 관계절 뒤에서 땡겨온 거야. 대실 때는 땡기지 말라고, 그치? 자, 근데 이제 섬하고, 얘기 좀 하자. 요건 지우고, 있잖아. 여기 봐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야. 전치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묻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 이 모습이 앞에 이렇게 잡히려면 뒤에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원래 관계대명사 쓰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이렇게 붙어있으면 어떨까? 뒤에 문장이? 잘 봐. 이 전치사 어디서 빠져나온 거야? 어디서 빠져나온 거지? 관계절 뒤에서 빠져나온 거지? 맞지? 그러면 봐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니까 얘가 원위치했다고 쳐봐. 응? 그러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지라서 관계대명사 쓰는 거 아니야. 얘가 원위치하면은 요거는 관계대명사를 쓰게 된 이유가 요 전치사에 걸린 목적어가 빠져서 쓴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돼? 뒤에 문장이 어떤 모습이야? 빠진 게 없죠. 완전한 문장이 된 거지. 이 전치사에 걸렸던 목적어가 빠졌었는데 이걸 뺐잖아. 어떤 문장이 나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 모습으로 잡혀야 된다는 거야. 여기 봐봐. 여기 봐. 선생님 잠깐 예문 줄게. 아까 줬던 예문 좀 봐. 그녀가 소녀인데 of whom 내가 자랑해. I am proud. 여기 봐봐. 지금 관계대명사 앞에 of가 붙어 있잖아. 얘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뒤에서 빠져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 그치? 그럼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서 관계대명사 쓰게 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버리면 이 뒤에 문장이 빠진 게 없지. 이거 완전한 문장이 돼 있어야지, 그치? 뒤에 문장이 만약에 불완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럼 얘가 어부가 일로 돌아오면은 주어도 빠졌고 목적어도 빠져 두 개 빠지게 되니까 안 되지. 그죠? 만약에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어. 근데 뒤에 문장이 이렇게 불완전하게 돼 있어. 주어가 빠진. 그죠? 그럼 얘는 일로 돌아와야 되잖아. 그죠? 주어도 빠지고 목적어도 빠지니까 두 개가 빠지는 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이렇게 완성돼 있어야지. 그래야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목적어가 빠지는 게 되잖아. 이 말게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가 있잖아. 문제를 딱 봤는데 전치사 관계대명사 같이 주고 쫙 줄을 쳐놓은 거야. 맞냐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떤 걸로 봐야 돼?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근데 완전한 모습일 땐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야.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이 전치사 결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전치사는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엮을 수 있으면 엮어. Be interested in, be proud of, be different from. 이렇게 엮을 수 있으면 엮어. 근데 대부분 안 엮여질 거야. 안 엮여지면 어떻게? 그 앞에 선행사를 여기다 놓아보고 해석해야 돼. 선행사를 여기다 놓아서 필요한 전치사가 뭔가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자, 보자. 자, 얘들아, 머리 들어. 봐봐. 스미, 이렇게 물어볼게.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프렌드를. 됐지? 포가 맞아, 바이가 맞아, 투가 맞아, 훔. 그녀가.
살아온 헤즈리부터 됐지? 자, 여기 보자. 잘해? 일단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붙는 건 어때? 이건 어때? 어때? 전치사 종류 얘기하지 말고 무슨 전치사 쓴 거 어때? 맞지? 뒤에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 그녀가 살아왔다. 완전한 문장이잖아. 요 프렌드를 뒤로 넘겨봐야 돼. 친구를 살아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지, 그치? 그러면 앞에 전체 쓴 거 맞는 거지? 종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셋 중에 어느 거 쓸 거예요? 뒤에서 엮어봐. 근데 has lived 다음에 들어오는 전치사는 뭐지? 딱히 안 정해져 있지 뭐. 의미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할지 뭐, 그치? 맞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선행사를 훔쪽에 넣어보란 말이야. 해석해봐. 그녀가 살아왔다. 친구를 위해서 살아왔다. 친구와 더불어 살아왔다. by, to에게 살아왔다. 어느 게 말이 돼? 이게 맞겠지? 그죠? 그죠? 설명을 지금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관계대명사에서 문제 나오면 이게 나올 거야. 응? 이게 나올 거야. 그 쌤이 지금 시간을 무지 투자해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응?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자, 다시 한번. 자, 문제 풀고 필기해.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관계대명사 앞에 전체 쫙 붙여서 묻는 거야. 맞냐? 첫 번째 뭐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하면 여기다 전치사 쓰면 안 돼? 완전해.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전치사 종류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뒤에서 엮고 쓸 수 있으면 엮어. 근데 안 엮어지면 어떻게 해? 선행사를 이렇게 땡겨다 놓고 해석을 하란 말이야. 자, 문제로 해봐. 자, 좀 이따 필기하고 자, 교재 뒷장 넘겨봐. 자, 4번 문제 간다. 4번 문제. conditions, 상황들, 가로. These fine works were created, were 앞에서 끊어. 두 번째 were 앞에서 끊어. 그것까지 관계절이잖아. 우선 가로 뒤 좀 봐봐. These fine works가 주어제. were created가 비동사 PP제. 요런 문장, 아까 어떤 문장이라 그랬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지? 맞아? 그럼 일단 어느 건 답이 안 돼? 1, 2번. 대다구 위치 관계대명사 그냥 들어오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3, 4번 봐봐. 어브위치는 언더위치는 어때? 뒤에 문장이 완전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그치? 자, 어브인지 언더인지 어떻게 결정할 거야? 관계절 뒤를 봐봐. be created 다음에 엮이는 전치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앞에 conditions를 위치에다 놓고 해석해봐. 어브는 의고 언더는 아래잖아. 해석해봐. 이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상황 의야? 상황 아래서야. 상황 아래서잖아. 그러니까 언더가 맞는 거지. 그치? 이거 지금 이해 되니? 아니, 이따 다시 한번. 여기 봐봐. 보자. 야, 지금 1, 2번은 왜 답이 아닌지 알겠어? 관계대명사를 쓰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 근데 주어 비동사 PP는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잖아. 그치? 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쓰는 이 구조는 되잖아. 맞아? 근데 전치사의 종류는 선행사 땡겨놓으니까 상황의야 상황 아래서야. 아래서. 이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진 상황 아래서. 그치? 그러니까 언더 쓰는 게 맞는 거지. 한 번 더 해. 자, 뒷장 넘겨. 자. 8번 문제 봐.
since 접사 동그라미 쳐서 때문에 뭐 때문에 시인과 철학자들이 discovered 동사 두 줄 발견했기 때문에 unconscious는 무의식적인 거지 뭐 before him 그에 앞서서 콤마 끊고 그것까지 since절이지 뭐 since가 문장 앞에 쓴 때문으로 해석하라 그랬잖아 동그라미 쳐서 대체로 어디까지 끊어 discovered까지 was가 두 번째 동사잖아 discover가 첫 번째고 was가 두 번째 동사잖아 끊었어? 대체로 해석해봐 프로이드가 발견한 거야 그치? 맞나? 답은 여기가 틀렸는데 나중에 좀 얘기해 줄게 넘어가 프로이트 발견한 것은 워즈였었다 Scientific by method 과학적인 방법이었다 자 by which 이제 여길 들여다보란 말이야 전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썼지? 뒤에 문장 빨리 봐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불완전하면 전치사 쓰면 안 돼 관계대명사 앞에 자 어때? 완전하자 주어 비동사 PP 이런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 그랬잖아.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쓴 거 어때? 맞는 거 아니야? 바이 쓴 건 어때? 비스터디드다면 엮이지 않잖아. 그럼 앞으로 와봐. 메소드 선행사를 위치에다 넣어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연구될 수 있다. 그치? 바이 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무의식의 생계가 연구될 수 있다. 그치? 바이 쓴 것도 어때? 깔끔하게 맞네.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 지금? 자, 다시 한 번. 자, 필기하자. 그리고, 자, 여기다 여기 보자. 다시 한 번.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주고 지금 by which 이런 식으로 딱 줄을 친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뒤에 문장에? 완전해야 돼. 완전해.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전치사 종류. 엮고 쓰면 엮고 안 엮이면 선에서 누란 말이야. 상황 아래에서 언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by 이런 식으로 엮으란 말이야. 얘기 됐어? 응, 필기해. 그 대세용법에서 자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해놔. 321페이지 응, 대세용법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해놓자. 응, 그리고 잠깐 쉬었다 또 와수로 가자. 응.